갑진년에 병자 올해 병신일에 병신시에 태어난 61세 여자. 병신일주 자월에 신시에 태어났어. 뭐는 자주 보여요? 목을 술이 키우는 자주다. 항상 뭘 보라고? 나무를 목을 보라 했잖아. 목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갑목은 오곡백과 을목은 기타, 약초, 해야지. 화초 응. 다 된다면. 그렇지. 자, 목을 키우는 사주다. 그래서 일단 이 사주에서 할 일이 뭐인가를 찾아놓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특징을 찾아라. 특징이 뭐가 있어? 수국 신자진 수국. 신자진 수국이 있어. 또, 병이 세 개, 병화가 천간. 세 개가 있잖아. 삼병이잖아, 삼병. 네, 한병. 아까 병신을 좀, 가족 중에 병신이 있네. 돈 때문에 병신지다네. 예, 이럴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갑목형을 사주다. 신자진 수국이야. 병화가 세개 떴어. 또 자월에 태어났어. 꽁꽁 은 계절. 자,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면 어쩐다고? 이 꽁꽁 음부를 태워서 원수로 만들 이렇게 희생전신, 봉사전신, 남 좋은 일을 한다 그 말이야. 남 좋은 일을 좀 해. 없다고 그랬어요. 남 좋은 일. 제가 항상 사주를 올릴 때는 결혼 유무하고 직업을 내가 알려달라 했잖아요. 근데 결혼했어. 26살에. 26살에 결혼하고 직업이 포교당을 해. 직업은 알아. 자,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알려주라고 그러면 직업, 역학자가 직업도 모르냐고. 이 사주 무슨 포교당 사주가 나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정말로 직업을 알 정도 되면은, 도사 중에 도사야. 직업이 2만 개인가 3만 개인가 된다는데, 알 길이 없지.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적성정도, 어느 정도 직업이 적성이다, 이런 걸 맞출 수는 있겠지. 일단은, 이 사주가 어떻게 포교당 사주야, 이게. 그렇잖아. 일단 특징을 잘 보라겠죠. 자, 목을 키우는데, 그럼 목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갖췄냐를 보라겠죠.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신자진 수국이 되면 갑목이 뿌리를 내릴 수고, 이 자체는 옥토야. 옥토인데, 옥토에다 뿌리 내려야 되는데, 신자진 수국이 되면 물속에서 뿌리를 못 내리고 자빠진 갑목이라 그랬죠. 갑목이 자빠졌어. 물에서 둥떠 있는 상태다, 그 말이야. 여기에 병 대신에 임수 있으면 수다 목부로 가버려요. 여기는 그냥 자빠진 상태야, 논에. 물에. 논이다. 논의 갑목이 곡식이 딱 자빠져서 키울 수가 없어. 임수 떠 있으면 수다 목부로 가니까 어떻게 돼? 떠돌아다니. 떠돌이로 가보잖아, 떠돌이. 인천 앞바다 통나무 동동 떠다니는 모습이잖아. 개수가 있으면, 개수가 썸북. 있으면. 갑목이 썩어가니까 딱, 썸북. 뭐요, 간경화로 간다 그랬잖아요. 다 나오잖아. 자, 그러니까 갑목을 키울 수가 없는 거야. 갑목을. 그러면 병화가 세개 있는데 병화 세 개라는 건 뭐야? 천간의 병화는 비견급제들은 경쟁자야. 병화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라니까? 항상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들이야. 야, 그런데 하나는 자, 어디가 앉아 있어? 무리에. 무리에. 태지에 앉으면서 물 위에 둥떠 있어. 병화는 병지에 있으면서. 또 병화도 병지에 있는데. 근데 신자진 수국인데, 신자진 수국을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냐고, 신자진 수국. 나는 주변 사람들이. 신자진 수국 안 만들었어. 나는 병지에, 절벽 위에 태양이야. 신시에 절벽 위에 같이. 태양을 비춰주고 있을 뿐인데, 신자진 수국을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 그 말이야. 부모, 주변 사람. 아, 여기 갑진이 엄마잖아, 인성이니까. 준중 을목도 있고. 그럼 병자는 아버지야.
부모가 신자진 수국을 하고 나를 둥뜨게 만들고 감옥을 키울 수 없게 했어. 그럼 부모 덕이 있다 없다. 일산 부모도 없는 사죠 이게. 부모가 원수잖아. 부모가 나를 못 살게 했잖아. 부모도 없는 사죠 이게. 부모가 신자진 수국을 만들어서 자진 모습으로 나는 문창성 받고 똑똑하고 괜찮은데 부모가 자진 신자진 수국을 만들어진 원이잖아. 근원적으로. 아무도 없어. 자, 그러면 병화는 수다화체야. 수다화체든 못 된다고 했어요. 뇌경색. 의로제. 뇌경색이라고 했잖아요. 정신질환. 그러면 지금 겨우 60일인데, 병화되고 맞으면 돼. 여러모로 가면은 조우도 해결되잖아요. 조우도 돼. 만일에 이음수가 떨어져서 쓰나미를 일으켜 볼 텐데, 그렇진 않아요. 자, 그런데, 수가 전체적으로 지지는 전체가 수야. 천간에 있는 갑목이든 병화는 힘이 전혀 없어요. 갑목은 자빠졌죠. 병화는 절태양 참 물이 둥떠 있어. 병화는 수국을 짜면 물이 둥떠 있는 태양 힘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은 은재 임신대운에 가장 강력하게 이런 현상이 된다. 그래서 임신대운부터는 체를 수로 보는 거야, 수로. 수체로 보라, 그 말이야, 수체. 일간을 수로 보란 말이야, 32세부터. 자, 그러면 수체로 보니까 물이 넘치죠? 그럼 물이 넘치면 반드시 뭘 해라? 수생목 설기를 해라. 설기를 수로를 내주라 했잖아요. 수로를 내야 물이 흐르게끔. 수로가 뭐예요? 감인 감목이잖아. 갑목이 수로잖아. 그럼 감목 갑목이 자식도 되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좋고, 자식 낳고 팔자가 좋아지는데, 갑목이 신자지수가 자빠졌잖아. 자식 갖기 어려운 거야, 이런 사람. 사실은. 사실은 그래. 자식 있어도 떨어져 살아야지. 같이 붙어 살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화가 돈이 되어버잖아요. 수생목, 목생화로 가버리잖아. 그래서 사오미 대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오미 대운. 물론 조우가 돼서 좋기도 하고 사오미 대운. 여기서도 보면은 부모덕도 없지만은 갑목도 수다 먹불에서 했으니까 좀 부모도 일찍 가지 않았을까? 특히 병화는 죽지는 않아요. 근데 갑목은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부모덕도 없지만 특히 엄마가 좀 일찍 세상을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또 신신 두개 있으면 자승자박살이라겠죠? 자승자박살. 또 신신당부라는 의미도 있다겠어요. 신신당부. 자승자박. 신이 뭐예요? 신자진 수국의 임수가 수가 체일 때 신금 금생수는 인생이죠. 인성이 자승자박살이 문서, 계약, 공부 이런 것은 오히려 그게 나를 묶어버린 형상도 되고 항상 문서 잡을 때 윗사람이 도와준다 그러면은 항상 신신당부니까 조심해라. 누가 나를 도와준다. 문서 잡는다. 그러면은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오히려 물을 만들어 넣기 때문에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니다. 반드시 조심해라. 자, 그러고 또 병화가 병원에 지내 돼지죠? 돼지고 또뭘볼수 있을까? 신신 자연성 자박자에다가 또 이게 이제 신자진에서 신이 지살도 되네? 지살이죠? 지살이라는 의미가 뭐가 있어? 지살이라는 의미. 뜻을 달린다. 원래 대운에서 이 지살 대운이면은 지살이란 게 띠로 봤을 때내 자녀가 지살이면은 가문을 빚낸다겠어. 자기 사주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지살띠가 있으면 그 애가 가문을 빚을 내는 거야. 가문의 영광이야. 근데 대운에서 지살대운을 만나면 사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큰 회사 사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내가 소규모 점포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사장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명예일관 자신 사장 역할을 한다. 자, 이때 임신대운에 수가 되면서
주도적으로 일 처리하겠죠. 그러면서 화대우는 보호도 해결되고, 수로 보니까 병화가 강해지니까 돈도 부는 대운이야, 대운인데, 자. 그런데, 금년에 이제, 재치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치살이라는 의미는 뜻을 달리한다는 의미가 뜻을 달리. 옛날에도 설명을 했는데, 금년에 오신 분들은 뭐, 처음이니까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연지가 지살인 경우에는, 연지가 신이 지살이잖아. 인이면 인이 지살이고. 그렇죠? 삼합의 첫 글자가 지살이니까. 연지가 지살이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뜻이 안 맞은 거야. 뜻을 달리한다. 근데 월지가 지살이면 부모하고 직업 문제로, 나하고 부모하고 직업 문제로 뜻이 안 맞아. 그러니까 부모는 의대 가라고 나는 공대 가고 싶고 이런 것이잖아요. 안 맞은 거야. 맞아. 자, 일지가 지살이야. 일지가 지살이면은 부모하고 뜻이 안 맞아. 부모하고 뜻. 일지가 지살이면은 자녀들하고 뜻이 잘안 맞아. 뜻이 안 맞으니까 의견 대립이 좀 있겠죠.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런 의미도 있다. 자, 금년에 갑진년이 왔어. 갑목에 지장간에서 없죠? 없으면 팔자에 없는 갑목이면 일단 갑목이 발동이 걸려. 그러니까 갑목이 약간 식상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활동하려고 또 움직여. 근데 갑이 오면 갑과 바닥이 돼. 내 하는 식상이니까 식상, 하는 일이 금년에 굉장히 답답해. 금년에 하는 일이 갑과 바닥 힘들어. 수생목, 수생목 해야 되는데 천간에 갑목은 수생목이 돼, 안 돼. 지지의 인이나 묘가 와야 수생목이 되면 나무 뿌리가 물을 먹죠. 이것을 천간은 생각이잖아요. 천간은 항상 나는 수생목이고 싶은 거야. 그렇게 수생목이니까 식상이니까 남한테 베풀고 활동하고 있으면 다 베풀고 싶은 거야. 베풀고 싶은데 지지에 받쳐준 글자니까 마음은 베풀고 싶은데 돼안 돼? 안 되는 거야. 행동을 따라주지 않는 거지. 이런 모습도 되고 금년에 또 하는 일도 갑갑하고 그러니까 물은 넘쳐 흐르죠. 물이 넘치는 그때 수를 내야 되니까 역마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역마성이 강해요. 물론, 저 여기 운시도 을목이니까 동네방네 쏟아지기 좋은 거야. 새가 멀리 못 날아간다. 그냥 이런 모습이다는 얘기야. 금년에도 굉장히 답답해. 대운 자체는 좋아요. 대운 자체는. 화대운이기 때문에, 화대운. 그러니까 수처가 되니까 수생목 목생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화도 힘이 없어요. 돈 있어 없어. 없잖아, 화가. 힘이 없으니까. 근데 사오민이는 병화 계정이면 병화가 그니까 돈 벌어 안 벌어. 벌잖아. 물론 좋아도 아까 해결된다 했잖아. 이런 모습이다, 그 말이야. 천간의 글자로만 보면 어때요? 천간의 글자로만 막 간목형을 사주니까 목과 토목이 교육돼야 되나. 근데 딱 지지까지 보니까 이거 엉망이야. 물바다가 잡으니까. 자, 이렇게 사주 볼 때는 일단 할 일을 찾고 나서 특징을 좀 찾아보고, 목을 키울 수 있으면 키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안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보라. 또, 해수가, 아까 을목에 대해 설명했죠? 해수가 병한테는 뭐예요? 편관이잖아, 상관. 편관. 운시 편관들은 임기응변에 굉장히 강해요. 임기응변에 좀 강하다.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울리네, 마이크가. 그래요? 그래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 해보니까. 왜 하울링이 이렇게 심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휴대폰? 네. 선생님 휴대폰하고 컴퓨터를 다 켜놨어요? 예. 그럼 가나 끄세요. 컴퓨터도 휴대폰도 하나는 끄시라고. 여보세요? 네, 이제
말씀하세요. 예, 결혼은 24세 했고요. 예? 결혼은 24세 했고요. 25이요? 네. 예. 그리고, 아빠가 그러면 여간 나 제가, 남편이 되네. 자, 예.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니, 꽃차이 하나? 예. 왜 근데 이렇게 사울링이 심해? 볼륨 뭐야? 좀 낮춰보세요. 잠시만요. 선생님, 볼륨을 좀 낮춰갖고 해보세요. 예, 됐나요? 예. 네, 됐어요. 예. 아빠가 제가 6살 때 돌아가셨고요. 모친은 지금 80, 4세인데 살아 계세요. 아, 그러네. 여기서 보면 나는 감옥이 먼저 가실 줄 알았는데, 네. 병화가 아버지가 먼저 가시네. 아버지 뭘로 갔을까요? 당뇨합병으로요. 당뇨병. 나는 수다 화체라서 뇌경색이 아닌가 했는데, 당뇨병으로 그런 갔었네. 네. 그리고 제가 2남 1녀를 두었어요. 그리고 1남 2녀, 2남 2남 1녀. 1녀. 예. 그리고 제가요, 11년 동안에 이사를 16번 다녔어요. 수다 목부대서 네, 그래요. 하여튼 이분 수우니까 수다, 떠나서 아니 다녔네. 수생목 수생목 해야 되니까 그랬어. 네, 그리고 남편하고는 45대부터 별거를 하다가요, 예. 50에 안전히 정리를 했어요. 별거 하다가 이혼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남편이 여기서는 갑진이거든. 역시나 수다 목부대니까 남편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혼을 해야 돼. 예. 네. 근데 갑진이 엄마인데 엄마가 여기서는 남 아버지잖아요. 예? 아버지가 먼저 좀 갑진이 아버지가. 왜냐면 당뇨로 가면 진토가 당뇨고 진짜니까. 그러면은 내가 인성이기 때문에 진중의 을목도 있고. 그러면은 진이 여가 아버지네요. 아버지가 되고 여가 엄마가 네. 되는. 네, 그러면은 아버지가 진이 당뇨니까 아버지가 먼저 가서 수다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남편도 여기서 수다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되고. 또 어차피 25살에 결혼했기 때문에 병자 때문에 떨어져 살든지 갖고 쓰든지 이혼을 해야 무수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역시 근데 치해를 달리 봐야 되겠다. 부모는. 자, 예,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15대 신내림을 받았어요. 10내림. 네. 근데 제가 그때부터 신의 활동을 한게 아니고요. 예. 15살에? 예. 15대 신내림을 받아서, 몸은 좀 좋아졌는데, 제가 신을 본게 아니라 엄마가 모셨어요. 엄마가. 네. 이제 그 물도 넣고 비는 거 있잖아요. 풀어 먹진 않으시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제 아이가 28살짜리 제일로 막내가 뇌전증으로 아팠는데 그때 당시 때 9살 때 병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고 또 해보고 그러다가 저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45대 신당을 다시 모셨어요. 엄마 법당을 치우고요. 그러는데 제가 한 8년 신당을 이렇게 모셨는데 제가 무당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사주가 무당 사주는 아니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45 신당을 모셨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다니면서 절적으로 스님들을 알아가지고
신당을 다 치워버리고, 50에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너는 포교당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면서 살고 그래야 밥은 먹고 살고 그래도 네가 건강할 거이다. 그래서 여수에서 포교당을 이렇게 운영하게 그럼 해주셔서라고 사는데, 제 대운이 그래서 그런가 어쩐가는 몰라도, 사주가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장사로요, 지살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이사도 많이 다녔지만, 생업으로 장사를 하면서 업종을 굉장히 많이 변경을 했어요. 밤에 장사하는 거를 하면서. 가방하고 술집하고 옷 장사하고 돈 장사하고. 근데 지금은, 감목을 썼으니까 옷장사는 한게 맞네. 근데 옷 장사할 때 조그만 가게에서 했어도 물건은 잘 팔았는데 돈이 안 돼요, 항상. 무엇을 해도. 그리고 30이 그래도 선생님은 흥미 경호 기사 여름은 괜찮은데. 32 대운에 제가 다방을요, 서른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때 돈을 엄청나게 벌어봤어요. 임신 대운에? 예. 임신 대운인데 수채로, 그때 수채로 갔는데 네. 굉장히 바쁘게는 살았을 거라고, 목을 써야 되니까. 예. 예, 엄청나게 바쁘게 24시간이 짭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고, 42 대운에요, 완전히 다 쓸었어요. 쓰나미처럼 아이한테 밥해 줄 쌀이 없을 정도로요. 42년부터 많이 망했어요. 신미대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편안해진 게 포교당 스님들이 자리 잡아주셔서 52 대운부터는 이제 조금 편안하게는 사는데 생활해야 하게끔 돈이 안 돼요. 이 제가 사는 지역이 여수인데요. 전라도는 교회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포교당이라고 해놓으니까 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 혼자 생활하기도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호대원으로 오면서부터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데요. 허리 척추뼈가요, 한 겨울에 얼음물에다 쇠를 담가 놓은 느낌으로 허리뼈가, 척추뼈가 그렇게 시려요. 근데 한 방, 양방 병원을 다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경호대원에 허리에 문제가 왔다는 얘기죠. 예, 척추뼈가 그렇게 시려요. 얼음물에 쇠를 담가 놓은 느낌이에요. 오히려 사대원에 나는 그럴 수 있는데 경호대원에 그러네. 네. 오히려 기사대운의 척추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네. 경호대운보다는. 왜 그러냐면,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수채로도 보지만은, 옛날 일간도 완전히 버리지 말아야겠잖아. 한 30%는 봐줘야 되는데, 병화로 보면 오화가 양인이고 사는 걸록이거든. 걸록이 네. 척추거든. 걸록이. 그리고요, 선생님. 제가요, 이 물이 많은 사주여서 그런가, 비염이 물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물이 많은 사주들은 물을 못 떠나. 토가 많은 사주는 꼭 부동산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물이 많은 비염이요. 사람들은 꼭 물장사를 하려고 그래. 물가에서 살려고 그러고. 근데 그것이 좋진 않잖아요. 내 사주에 흉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이 필요한 사주기 때문에 그래 가면 산신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숲이 많은 나무가 우거진 그런 산에 등산하는 것도 괜찮지. 그렇죠. 사내가야죠, 사내. 목이 제가 산에 가면 목이 있고 건토가 있잖아.
예, 제가 맨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지장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는 산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음 기도를 하고요. 가늠 기도는 수가 많아서 안 맞아. 예. 근데 근데 산신 기도가 선생님, 제일 잘 맞지. 예. 선생님, 예. 제가 30년 넘게 비염을 달고 살아요. 비염. 예. 계절이 없이요. 비염은 여기서 신금 금의 문제거든. 아, 그래요? 금이 화에 녹을 때 비염이거든요. 네. 비염이 계절이 없이 그렇게 비염이 심해요. 근데 여기서 비염은 그러면 신미대운부터 그랬어요? 예, 네, 거의 그랬어요. 예, 여름으로 오면서 이제 신금이 녹아가는 현상? 야, 그걸 그래도 사실 우화 같으면 몰라도 아니. 그리고요, 선생님. 제가 잠을 못 자요. 수면제 없이는. 병은 3개가 됐으니까. 병화 3개 있으면 참 못자. 백야무실. 백야라겠죠, 백야. 항상 하얀 밤이야. 그래서 수면제를 지금 몇십 예. 년 동안 달고 살아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62 기사대운에 가면은 사는 게좀 나아질까요? 일단 화대운 자체는 좋은데 지금도 경호대운 나쁜 운은 아닌데. 근데 이제 물론 오호대운에는 왕자 충발은 돼요. 신자진 소국에 월지가 왕지 있으니까 왕자 충발을 하게 되면 수가 반발을 하거든, 수가. 예. 그래, 수가 반발하게 되면은 신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반발하게 되면은 수에 관한 병이 오지만은 상대적으로 간목 병화들이 또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아주 제가 경호대운에 지금 들어 마지막인데 예. 혹시 경호대운에 여러 가지 질병이 시달리지 않았어요? 50에 자궁 적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작년 겨울에 12월 29일 날요, 네. 목에, 치부에 3cm짜리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선암이랍니다. 이 경호대운은 내가 보기에는 종합병운이야. 그리고 왜냐하면 갑상선. 왕자 충발이 딱 월지 삼합에 월지가 왕지에다가 제대로 왕자 충발이 걸리면 이제 수들이 반발을 해. 그럼 수에 관한 병이 오면서 병화 간목을 다 죽이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병운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지금 오호대운에 각 몸이요. 날마다 진통제 없이 못 살아요. 날마다 그냥 근육이 다 아파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호대운은 조우가 되어서 좋긴 좋지만 왕자 충발 때문에 오히려 길흉으로 변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병운이야, 몸이. 그리고 오는 올 가을에 데가 갑상선을 다또 꽂아 상한 데가 있어요. 없을 것 같아. 예, 올 가을에 또 갑상선이요. 지금 있는데 올 가을에 지금 또 예약을 해놨어요. 아이고, 선생님 참. 마음이 아프네. 그리고요, 선생님. 제가 72 대운에 무진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무토는 뗌음을 막는다 그랬는데, 땜은 막지는 못해. 진토 때문에 무너지는 형국이다 아니, 그랬잖아요. 술토 무술이라야 땜을 막는데, 무진이라서. 무토 갖고는 땜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걱정이 스러워서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는요, 네. 역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산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네. 기도하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 선생님. 일반적인 그뭐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건 지금은 아예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네. 흐름이 그래. 네. 이 사실은 경호대운에 아주 좋아야 되는데 딱 왕자 충발에 걸리면 이제 흑대밭이 되어 네. 네, 온몸이 종합병원으로 가고 그래서 약봉지를 달고 살아요, 완전히, 날마다. 그러니까 진통제하고 비염약하고 수면제하고 또 다른 건강보조제하고. 불면증은 병병병 백야 네. 온 세상이 하얘니까 잠을 못 이루고 좌우
왕자 충발에는 수가 반발해, 그러니까 수에 관한 신장 방광 자궁이요. 네. 갑목은 물에 빠져 자빠져 간이요. 병화는 정신력의 문제고 뇌 경색까지도 우려되는 그런 운이에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저기 뭐야, 기사 내용에는 좀 나아집니까? 기사 내용에는 또 갑기합을 해버리니까 내가 그나마 네. 수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갑기합을 해버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일이 안 풀리는데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종교생활을 하시고 산신 기도하면서 이 많은 수를 잡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네. 제가 지금 집이 산 밑에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26년도에 제가 상담했을 때 팔아 그랬거든요. 아, 옛날에?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제가 3m로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나무가 많은 산 밑으로 이사를. 산 있는 데로 가면 좋냐고? 네.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나무가 오지인데 가면은 목이 이목이 있고 네. 모토가 있으니까 이 네. 많은 수를 잡아주잖아. 그러면은 3m로 집을 이사를 하면 좀더 환경이 나아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 뭐야, 평생 남은 인생을 네. 생활에 여유 있게는 살 수가 없네요. 하여튼 역학 공부를 하시면서 네. 종교생활을 한게 좋아, 인사도 자체가 스님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스님들은 밥 먹고 사는 게 부처님한테 엎드려서 빌면서 살라고. 그래야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이제 산다. 종교적인 삶을 살아라는 뜻이에요. 네. 물질적인 것보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살고는 있는데 생활이 잘안 되니까 맨날 카드로 이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사니까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제 사주풀이 좀 자녀들은 알고 싶. 아까 3명이라고 했는데 다 떨어져 살아요? 네. 당연히 딸은 떨어져 지금 살아요. 10, 딸은 12년째 안 보고요. 35살인데. 그리고 제 장남이 무진생인데 왜 저를 그렇게도 예를 먹일까요? 무슨 생이요? 무진생이요. 진토. 네. 하여튼 여기서 자녀들이 갑목인데 수다 못 보고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떨어져 살라고 자녀에 반드시 문제가 온다니까. 수다 못 보고 했으니까 물에 빠져 갔잖아. 그러니까 자녀의 생사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떨어져 살아야 되고. 저한테 돈 달라고 그렇게 저를 성가시게 해요. 그리고 제 사주에 아픈 자식이 있나요? 내전증으로 막둥이가 아파요. 내전증. 아까 예. 그랬잖아. 목이 역시 갑진이 자식인데 수다 못 불어 네. 가니까 물에 빠진 갑목 뿌리를 못 내리고 자빠진 농작물이란 말이에요. 벼을 심었는데 과수를 심었는데 물이 가득 차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딱 과수목에 물에 자빠진 형상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녀하고 떨어져 살아야 돼. 떨어져. 같이 살면 감옥 살겠어요? 같이 산 자식은 순종형이든지 아니면 폭력적이든지. 같이 살면 감옥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나오든지, 네. 아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부모 말잘 듣든지 순종형이든 둘중 하나라니까. 근데 아까 아들도 같이 산다겠죠? 아니요, 다 떨어져 살아요. 떨어져 살아요? 떨어져 산 네. 건 좋은데, 그래도 아들이 그래. 떨어져 살면 좀 나을 건데. 아니, 떨어져서 사는데 같은 여수 지역에 살다 보니까 저한테 지가 힘들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깡을 나요. 그게 막내예요? 네. 아니, 큰아이가요. 큰아이. 아니, 네. 뇌전증이 있다는. 뇌전증 아이는 막내요. 아, 예. 올해 28살 돼요. 정축생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뭐야, 이제 재물은 못 쫓아가고 건강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건강이 좀 괜찮아지나요? 내년에 네. 을사년? 네, 을사년부터는 일단은 목이 와야 된다니까. 임목, 인이나 묘. 인이나 묘. 목이요? 와서 물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 뭐야 대운이 62 대운으로 바뀌어도 당분간은 건강 계속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이민년에 어땠어요? 이민년에요? 이민 계면요. 특히 이민년은 인이 더 좋은데, 근데 천간에 또 임수 떴네. 이민년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살았어요. 그래도 이민년 항상 인이나 묘가 운은 그래도 괜찮아. 수로를 내주기 때문에. 네. 개묘년을 작년에 좀 힘들었거든요. 50. 작년에는 힘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될듯될듯 하면서 안 되는 해요. 네. 그래서 신뢰가 무너지는 해, 작년에는. 작년에는 이제 제가 역학에 관심을 둔게 신작부터 했지만은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공부를 혼자 나름대로 조금씩 시작을 해봤어요. 작년부터요. 종교 활동하면서 역학으로 수입을 버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작년부터 공부를 생각하고 시작을 작년부터 해보는데 답을 못 찾겠길래 지금 이제 선생님하고 어떻게 강의 듣다가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옛날에 상담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 강의를 계속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자세한 얘기 했었나? 나 기억이 없네. 아니요, 선생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질문도 안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에 가셔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하시고, 절하면서 오시는 신자분들한테 사주를 잘 봐주시면 신자분들이 늘지 않을까요? 신도들이 없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사주 보는 걸 메인으로 거셔야죠. 아니요. 그것도 해봤어요. 제가 신당을 모셔봤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사주 궁합 패길로 간판을 걸어놓고 좀 해봤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근데 어떤 손님이 이러이러한 손님이 올 거다 그러고 미리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고 하는데도 다른 집에서는 저보다 못 봐도 사람이 많이 밀리는데, 제 사주가 그래서 그런가 저는 사람이 없어요. 무령상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하시면 잘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앞으로는 좀 대운이 바뀌면서 손님이 좀 있어질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사대운은 동호대운보다는 나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제 건강도 좀 나아지나요, 선생님? 그럼요. 이 경호대운이 가장 그 건강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힘들어요. 임신대운은 굉장히 바쁘게 살고. 네. 임신대운에는 정말로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지. 그때는 네. 임수 떴잖아요. 내가 수체인데 사회에 머리를 드러냈고 그래서 좀잘 나갔지. 그리고 수가 강해졌잖아요. 신. 임수의 장생대운에다.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 항상 일간이 강해지면 식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살 수밖에 없다. 예, 너무 이민대운도 바쁘게 살았어요. 괜찮은데 경호대운은 환경은 좋은데 이 왕자충발이 완전 사주 망쳐버린다. 그러면은 지금 52 대운보다는 이제 62 대운부터는 좀 낫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선생님 할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도 예. 이걸 추구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산신기도 좀 열심히 하고 네. 연질 하고 그리고 역학 공부해서 역학 공부는 자본은 안 들어가니까 현재 있는 포교당에서 얼마든지 창당 못쓸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선생님, 예. 이 사주가 자수가 없을 때는 경호대운에 신금을 놓을 수 있는 거죠?
아유, 안 되죠. 자수가 없다면. 다수가 없다면. 자수가 없다면 신금을 넘길 수 있는. 아, 그렇지. 여기서는 오화가 신금을 못 넘겨. 자오총에다 진토 오화 다 죽어버리거든. 그건 못 넘겨.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병신, 가족 중에 병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네. 그게 우리 막 뇌졸중이 있다고 했잖아. 예. 선생님 그리고 힘이 되는 글자 좀 알려주세요. 갑목 임목하고 힘이 되는 글자? 예 부적처럼 가지고 인이라니까 인? 물이 임목을 많은데 떠서 가지고 인신충 물을 인신 수로를 안 빼주면 뭘 하겠어? 난동을 부린다고 했잖아. 물이 흘러갈 곳은 쓰나미 이런 게 목은 쓰다 못 부시고 병화 꺼버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 왕한 오행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수일간들은 물을 수로를 안 내주면 물이 어떻게 범나무래잖아요. 댐 무너지면 어떻게 돼? 쓰나미 일으켜버리기 때문에 수일간들은 반드시 수로를 내줘야 돼. 수가 넘치는 사주들은 수는 수가 많으면 뭐라 그랬어? 호랑이 타락 있잖아, 임목. 그래서 인이야. 묘목은 많은 물을 잡을 수 없어요. 임목이란 말이 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산신이니까 산신기도 해당 거고, 또 인이 나무 뿌리니까 나무가 오진 산 속에서 무토 건토가 있으니까 토국수 해주고 해서 등산을 좀 다니시란 얘기예요. 선생님, 예. 그런데 그러면 제가 32 대운에 임신 대운이었는데, 예. 그때는, 왜 그때는 돈이 됐을까요? 제가 거의 다 뿌린데, 그리고 물하고 상극이 되는데. 이게 일간이 강해지면 수생목을 해야 되는 게 바쁘게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바쁘게 살면 돈 번다 그랬어요? 안 번다 그랬어요? 본다 했어. 임신 대운부터 일간의 수처로 보라 그랬지 않았까? 아니, 이제 그러면은 저는 그 비우 집을 팔, 대운까지는 네. 30일 이전까지는 병신체로 보는 거예요, 일간으로. 근데 임신 대운에는 체가 바꿔진다니까? 임수로. 특히 임수 떴잖아. 그래서 사회적으로 드러내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이제 희신이라는 거는 임목뿐이에요? 임목뿐이 없지. 근데 묘는, 묘신 기문이 걸려버리면, 묘는 물을 많이 빼지도 못하지만은, 기문, 묘신 기문은 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이야.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약속이 다 깨지고 이래요, 묘신 기문이. 아이고, 그럼 저는 희망이 없네요. 희망이 없는 거 아니라 기사는 좀 괜찮다니까. 이제 그 예. 왕좌 총발에서 벗어났잖아요. 선생님, 무술도 안 됩니까? 무술은 이 많은 물을 좋아요. 댐 무술은 역할을 좋지. 하니까. 무술은 좋은데 그러니까. 무술이 없잖아, 이 사주에.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무술 글자 써갖고 좀 있고 집에 좀 그래놓고. 그것도 이제 근데 네. 그것도 좋지만은 인이 좋으니까 선생님 같은 집안에 호랑이 그림 많이 그려놓은 것도 좋고 나무 물 그림은 그리지 말고 나무 큰 거목들이 있는 나무 그림이라든지 집안에 뭐 수족관 놓으면 되겠어? 물레방아 놓으면 되겠어? 물이 넘치는데? 그러니까, 이니까 호랑이 그림. 그런 걸 해놓고. 지금도 호랑이 그림은 저기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길을 받는 거야. 한 12년 전부터 호랑이 그림을 달아놓고 있어요. 네, 그거 잘했어. 그러니까. 사주대로 가는 걸 그랬어. 선생님, 예. 네. 이분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건강도 안 좋다고 하셨는데, 이 지지가 관국으로 다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관살로? 지지가 관국이라. 아, 네. 귀살로? 그것도 다 살길 살로 사주로? 살로 보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적국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 병화 자체는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수가 강해지니까 종살격으로도 볼수 있는데, 물상 쪽으로 볼 때는 수체로 보라니까. 자꾸 혼돈시키지 말고. 그럼 선생님 62 대운하고 72 무진 대운에는 지금 52 경호 대운보다는 더 낫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이 예. 병호 대운이 왕자 충발만 아니면 좋은 대운인데,
망자충발 때문에 이 좋은 대운이 오히려 길이 흉으로 변해서 가장 힘든 대운을 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고 기사대운부터는 괜찮습니다. 이 강사가 사주가 힘을 받아요. 힘을 받으면서 지혜성이 힘을 받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사주하고 강사님. 승천 사주가요, 성천 스님인데, 석철 스님도 초반에는 그 위장이 아파서 중학교를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철 스님 그 사주가 임자, 갑진, 임자, 무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신자진이잖아요. 그런데 중학교도 못 가고 위장이 아파서 그렇게 저 산에 가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몸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산천뿐이라서 산속이에요, 거의 다. 예. 산이 좋다. 호랑이하고 산이 나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 질문인데, 이 왕자충발에는 피해 가거나 막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우리가 역학적으로. 없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피할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100년, 1000년 살수 있다고. 죽을 일이 없지. 죽을 운을 다 피해갈 수만 있다면. 운은 피할 수 없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사주대로 산다. 사주 절대 피할 수 없다. 죽을 운에는 죽는다, 누구나. 선생님. 아프고, 운에는 아프고. 그거 피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라 그랬어요? 베풀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기도하고, 아, 기도 기도하고, 생활하고 남한테 봉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하늘이 돕는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도 돕고 공부하고, 베풀고, 기도하고. 피신자 좀 하고. 적셔 놓고 도와주고 여수시라겠죠? 네. 그 여수가 안 물가이잖아요. 맞죠. 여수는 안 절대 안 맞죠, 맞죠. 솔직히. 절대 안 맞아요. 여수에서 피해 가세요. 여수가 안 맞아요. 네. 딴 데로 대륙으로 저 전라도 순천 쪽으로 가면 오히려 손님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국가에 풍수도 하는 있는데. 사람인데요. 그 풍수에는 비보풍수라고 이렇게 보호하는 게 있어요. 그 여하튼 그산 가까운 곳, 산에 그렇게 가시야 좋아져요. 선생님, 예. 신미대운에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대운이 신미대운은? 좋은데. 신미대운은 이제 병신 합 때문에 아까 뭐가 화가 돈이라 그랬잖아요. 돈이 다 병신 합부했다. 신미 이렇게 되면 사기 안 당했을까? 신미대운은? 사기는 안 당했는데요. 옆에 뜯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때는 아가씨들을 두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사라는 걸할 때, 업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가씨들한테 떼이는 돈이 많았어요. 선불 줬으니까. 선생님 병화가 어찌됐든 지지에, 깨있든 어찌됐든 사기수야 너 병신하고는. 선생님 병화가 지지에 힘이 없어갖고, 좌월이어서 막 쓰나미처럼 막 범람하는 건 아니에요? 사오미 대운에. 저기 신미대운만 그랬어요. 아니, 경우대운 신미대운에 자유. 확장했어요? 네? 신미대운에 확장을 하셨냐고. 아니, 업종들을 여러 가지로 수시로 바꿨죠. 항상 미대운에는 확장하면 안 돼. 신장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신장도 안 들어서 되고 확장도 안 되고. 이제 업종을 이렇게 장사를 몇 년을 이 자리에서 했다 그러면 이제 가게 뭐 세를 올려준다든가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업종을 이렇게 변동을 좀 하면서 자꾸 이동을 하는 거죠. 신장을 하게 된 거죠. 신장도 안 된다는 선생님, 미대운의 업종을 많이 바꾸는 것도 안 좋죠.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항상 신장 기업 가지 미대운은 말라고 현상 유지. 하셨으니까. 현상 유지 내지는 축소 경향. 아닐 밑자라겠죠? 저는 이제 여섯 번. 여기서는 근데 아까 나도 의문 품은데 여기는 인성이 확실히 나와 있는데 아버지 여기 아버지가 되네. 근데 병자가 엄마가 되고 갑진이니까 딱
진토가 당뇨니까 아버지가 당뇨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여가 식성으로 보면 자리로 보면 여가 아버지 자리지만은 식성으로 보면 같은 엄마인데 아버지가 엄마 대신해서 먼저 갔을까? 우리 근데 엄마가요, 굉장히 뚱뚱해요. 어쩐다고? 엄마가 굉장히 몸이 뚱뚱하시다고요. 아, 그리고, 뚱뚱하다고. 예, 아버님은 날씬하셨는데 군대를 가셔가지고 후송당하셨어요. 아버지 직업이 뭐였을까요? 아버지 직업이요? 그냥 한량이셨어요. 농사가 그때는 좀 많았어요. 근데 당뇨 합병으로 군대를 가셨다가 군대에서 의과사 제대 있죠. 그걸로 오셔가지고 당뇨 합병으로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도 갑진인데 남편도 여기서 그러면 신자 좀 수국에 먹부러 죽으니까 남편하고도 떨어져 살든지 이혼하든지 반드시 있어야죠. 남편도 사주가 그나마 괜찮으니까 이혼하고 나간 거야. 사주가 안 좋으면 여기서 붙어 살다가 죽어. 남편은 거의 토예요. 토. 예, 토니까 토가 괜찮지. 그러면 토하고 토는 괜찮지. 물을 잡아주니까. 토도 예. 습토냐 건토냐 그 아, 차이. 기토가 세 개고요. 예? 기해생이니까 기토가 세 개요. 비토 가지고는 안 돼요. 비토는 안 돼. 습토라서. 예, 그리고 무토라 해야 돼. 기해생. 그리고 진토. 아니, 진토도 안 미토. 되고요. 아니, 그 사주는 이 사주 만나면 수다 토리 돼 버리잖아. 예. 기토 세 개라 그래도 수다 토리야. 그건 습토기 때문에. 아이고, 확 어떻게 죽어 내 저거. 버리고. 아니, 남편도 무토 같으면 무술토 같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기토는 습토는 바로 여기서 착수되어 버리지. 수다 토리 되고. 남편도 여기서 빨리 벗어나길 잘했어. 선생님한테 좀안 좋은 얘기지만은 남편 입장에서는. 아, 돈을 안 벌고 있을 때는 살더니 제가 이제 영업을 그만두고 아이가 아프니까 뇌전증 아이 때문에 모든 하던 일을 손을 놓고 그 아이 살리려고 하니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책임자로 일하면서 잘 살아요. 남편은. 돈이 러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너무 저 환경을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더 질문 없죠? 자, 여기서 끝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분을 며칠 전에